예, 파이널 전략 W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웃으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되게 의외다라는 종목들까지도 모두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매지온도 이들 중에 하나고요. 좀 AS 전반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꽤 많은데요. 뭐 하나도 훼손됨 없이 거의 다 알찬 수익을 드린 것 같아서 예, 저도 기분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아파바이오, 그다음에 또 메지온 이렇게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한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역시 지금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주 그 중에서도 코스닥에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테우젠이 시세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그동안 코스닥 바이오를 이끌었는데요. 엊그제 좀 좋지 않은 루머, 사실 무근의 루머가 퍼지면서 이격주정을 가져왔고 또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바이오 섹터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아파바이오를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5월 22일 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잠깐 눌림에서 그때 코스에 약간 조정이 나왔었죠. 바이오들이 눌러다가 다시 또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 아파바이오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이겁니다. 어제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오늘 어제 그 시간에서 공시가 나왔죠. 간질의 치료제가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정강 후약 장세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재료의 소멸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정강 후약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유럽 임상을 하려면은 일단 특허 취득이 먼저 되는 게 하나의 이제 통상적인 예인데요. 그에 따라서 교두부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정고점이 35,000원인데 좀 눌림이 있다더라도 10에서 정도 눌림이 있다더라도 그래서 35,000원까지는 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지온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이 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가는 놈만 간다. 그리고 보통 이게 좀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힘든 고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거든요. 엊그제는 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알테오젠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 메드팩트도 그렇고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운데 제가 그때 이 종목은 이제 황맥기가 포착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좀 뭐 자리가 몇 점이 좋았죠. 여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파바이오 잠깐 설명드렸는데 메지온은 이걸 보셔야 돼요. 유데나피라서 심장 그 질환 치료제가 올해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미국의 FDA에서 그 허가 신청만 된다라면 저는 이 종목 한 단계 주가 레벨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도 우리 파이널 전략 W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그런 포인트를 볼 수 있고요. 이 종목도 과거에 알테오젠 같은 거 본다라면 대략 24~25만 원 정도 거기까지도 모멘텀 플레이가 된다라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AS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각 종목들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이 시간이나 아니면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2100 탈환하려나라는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2200도 눈앞에 있습니다. 좀 그렇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도 증시 흐름들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장세는 유동성의 그 막강한 힘, 거기에 또 공매도 금지가 이제 그 저간에 깔려 있죠. 또 두 번째는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것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 시청자분께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뭐 간혹 좀 조정이 일할 수 있어요, 일별로. 그것은 추세 하락이 아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격조정 성격이라고 봅니다. 대세장에서 이격조정이라는 것은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고 역시 시세의 중심은 제4차 산업혁명주다. 저는 그 스탠스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함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고, 잠깐 우리 김영래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얼마큼 강한 장이면 코스닥 차트예요? 저는 솔직히 해서 코스피도 좋지만 역시 시세의 중심 코스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일선 훼손하지 않아요. 계속 가고 있고, 왜 다음 주까지 좋게 보냐면 여기서 지금 새로운 상승 최대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거든요. 글쎄 오늘 좀 슈팅이 나오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보통 한 7개 정도 양봉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대략 한 775포인트 그 내외까지도 다음 주 한번 긍정적인 770포인트 내외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역시 긍정적으로 짚어주셨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 공략주는 역시 제4차 산업혁명주에서 글로벌화된 수요와 그다음에 또 기술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ITM 반도체입니다. 사실 ITM 반도체는 제가 여의도 주식왕 출연할 때도 그렇고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그동안 많은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긴 있어요. 저점 대비 150%.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알페어전도 보셨다시피 가는 데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귀족주 가격대도 7만 원대, 시총도 1조 6천억. 이런 종목들이 세게 가는 것을 먼저 한번 시장 흐름상 짚어드리고 싶고요. 기업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이 회사는 2차 전지 보호회라서 글로벌 최강자입니다. 물론 독일의 바르타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무선 이어폰, 여기에서 들어가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 보호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인체에 밀착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기술력이 좀 이렇게 진보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PCM에서 POC, 프로텍션 칩에서 이제는 뭐냐면 PMP까지 가요. 그럼 시청자분 그 PMP가 잘 뭔가 어떤 개념을 잘 모르실 텐데, 이 PMP는 뭐냐면 모듈화돼서, 그러니까 프로텍션 모듈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소형화, 그다음에 또 고성능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업도 이게 간단하고요. 꼭 이제 이 회사가 납품하는 것이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다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는 이 수요는 뭐 경기만 살아나면 굉장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 단가를 보게 되면 과거의 POC가 100원에서 보통 200원 하던 것이 예 지금 500원에서 3,000원까지 가요. 당연히 회사가 좋아질 수밖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대략 6,271억, 전년 동기 대비 한 57% 이상, 영업이익도 1,133억이 되면서 한 110% 이상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아도 지금 이제 전고점 트라이언스 오늘 촥다 했다 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지금 양봉이 이거 오늘까지 6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 음선 나오면 다음 주가 더 널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양세 나온다도 조지 나오면 다음 주까지 또 한번 시세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5,500원 상장 초기 때부터 계속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긴 한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직 발산이 안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발산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장대 위에서 이렇게 장대 음선이나 이렇게 나면서 시세를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런 시그널이 안 보이고 있고, 또 수급을 보아도 최근에 기구한 외국인들도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뭐 지금 뭐 7만 천 원대에 그 가격 대상 별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좀 롱텀 이런 종목들 단타보다 길게 보시면서 예. 한 8만 원, 손절은 6만 5천 원 하이시하는 그런 전략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의 공략주 ITM 반도체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마무리도 끝까지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온인주 앵커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